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덩달아 성장하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기 업계일 텐데요.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무려 1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 수출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7만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관련 서비스 역시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업체가 경남 창원의 중소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산 충전기를 미국 전역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계약 금액은 연간 3,600억 원, 3년간 총 1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가 3천억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연간 수출액이 국내 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놀랄 만한 실적입니다. So we talked to 10 to 20 different potential partners. Modern Tech very luckily introduced to us through one of our board of directors who had a relationship with. And once we came out and visited them, we knew right away they were the right partner for us. 이 같은 수출 비결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능형 전력 분배 제어 기술입니다. 여러 차량을 동시에 또 순차적으로 자동 충전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차량들의 충전 상태에 맞춰 최적의 전력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낮은 계약 전력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관리 비용과 충전 시간이 모두 줄어듭니다. 주차 공간 확보나 증설도 손쉽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특허 이런 부분이 고객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무인 충전 로봇 시스템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 등에도 적용 가능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미래형 모빌리티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버스 충전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